전화를 드려야겠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언니순이 아빠예요. 예, 예. 저 애들이 오다가 좀 피곤해서 자가지고. 제가 나갈까요? 아, 애들 괜찮겠어요? 예, 예, 예. 아, 안녕하세요. 안녕, 잘 지냈나요, 내 사랑. 어? 1년 전 쌍둥이네와 인연을 맺은 대방동 5둥이네. 이종원? 서은이, 서준이까지 합친 7둥이 군단.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죠. 오늘 정말 맛있다. 아, 그래? 아무튼 또 놀러 올게. 그때 또 오자. 네. 약속. 나도 오자. 약속. 아빠, 난 거기 보고 싶어. 어디? 그 성질들. 대방동? 응. 아, 알았어, 또 가자. 대방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누구야, 누구? 누구야? 누가 정원이에요? 정원아, 안녕하세요. 안녕. 기어다녔던 꼬물이 쌍둥이. 너무 웃었어요? 언제 클 거야? 언제 클 거예요? 이렇게 훌쩍 컸네요. 아직 그래도 많이 자유시간 없으시죠? 그쵸, 아직은. 예. 네. 안 그래도 그때 이제 가시고 나서 퀴즈 삼촌 오시기로 하셨는데 언제 오시니? 정직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아유. 아유. 그만. 그만. 씩씩하고 용감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아~ 옳지. 동생 어플까 봐 먹어야 된다. 동생들은 좋아하는데. 서울 잘 챙겨주는구나. 이야. 서울 잘 떠졌어? 하이파이브. 오, 잘했어. 의젓하다, 의젓해. 옳지, 옳지. 옳지. 고마워. 아유, 고마워. 야, 이거 뭐 쌍둥이들 우정들이 좋은데, 어? 양보도 잘하고 동생들을 즐겁게 해주는 형아들. 아빠 근데 애기 웃을 때 웃었어? 동생들이 웃었어? 잘했어. 아, 잘했어. 또 해줘. 또. 기저귀 가져와, 기저귀. 기저귀도 가져와요? 기저귀 좀 가져와. 정원이 기저귀 갖고 와봐.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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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아유, 잘했다. 어머. 정원아. 대단하다. 울음도 멈추게 하는 기저귀 심부름이네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170화. 너의 시작을 응원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네, 네. 오늘 삼촌이랑 재밌게 놀까요? 네, 네. 엄마는 지금부터 자유 시간이야. 됐고, 손. 자. 잘 다녀오세요. 저기 삼촌이 삼둥이들 밥 먹으라고 뭐 해왔으니까 그거 먹어보자. 아이들을 위해 휘재 아빠가 직접 요리에 나섰는데요. 각종 채소를 아이들이 먹기 편한 크기로 썰어주고 소고기까지 들어가는 영양 만점 음식은 뭘까요? 대방동의 오둥이들 서원이 서준이 분명히 잘 먹을 거야. 이거는 아빠의 정성이. 그냥 잘 먹어라 얘들아. 정성 가득 담긴 카레 완성. 거기에 칠등이 취향 맞춤 토끼밥까지 맞춰.
토끼토끼. 토끼토끼. 아직 먹으면 안 돼, 아직 먹으면 안 돼. 돌고래. 돌고래. 기다려. 기다려. 이거 치우고. 어? 먹으면 안 돼. 잠깐만 기다려. 아이고. 누가 먹었어? 서준이. 이서준. 이서준이요. 자.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어 맛있다. 맛있어? 네. 얼마큼 맛있어? 이따만큼이요. 서준이 맛있어? 고마워. 아, 잘 먹는 거야. 아빠. 네. 꼰대. 응? 아. 정원아. 아우 잘 먹이시네. 정원아, 맘마. 아. 옳지. 들어갑니다. 아, 하세요. 들어갑니다. 잘했어. 서준이 잘했어. 하이파이. 역시 아빠도. 물고기 먹고 놀자. 뭐야 그게? 방구쟁이? 나 방구 잘 깨네? 야, 이제 엄청 껴. 방구쟁이. 잘 먹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동생 가서 간식 사오고 싶은 사람 없어? 하나 줘요! 그러면은, 어떤 간식이요? 갔다 올 수 있겠어, 둘이? 저희 심부름 잘해. 심부름 잘해. 여기 대문 나가서 네. 오른쪽으로 한번 가. 그 다음에 또 나 길 나오면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아파트가 있어. 거긴 가게에서 사오면 돼. 네! 잘 갔다 올 수 있겠어? 네. 오른쪽으로 가야 돼. 쭉쭉 가보자. 아, 저기다! 아, 그러네. 저기다! 이야! 아, 이건 힘이 안 되네. 뭐가 더? 이쪽이야! 나 다음. 나 여기 또 가면 자전거 탈 수 있어. 나 여기 또 되고 싶어. 진짜? 어. 나는 9살. 나는 10살. 나는 10살. 여기야! 아빠도 이쪽이다! 이건 뭐예요? 이거? 초콜릿. 이게. 세 개. 나 요구르트에 맛있었다. 나 초콜릿 나온 게. 이게 아무띠 이게 이거 동생 이거 저기 동생 줄 거야. 그거는 상대 줄 거야. 아빠 이거 좋아하는 동생 거 알겠지? 그 세계 동생 거 그 세계 동생 거 동생 두 명인데 동생 두 명인데 동생이 있는 이거 배 아프다. 맞아. 이거 톡 이거들이랑
아빠한테 못 들으려고 하자. 내가 챙길게. 안 힘들어. 나 이거 도와줘. 이거 아픈데. 바닷가에 왔으니 아이들 모래찜질을 해주려나 보네요. 자기야, 짐 만들어줄게. 우와. 아빠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조금만 있어봐. 알았지? 아빠 지금 갔다 올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대박이 한번 해보자 이거. 마지막 대박이 한 번만 하자. 누워 대박이 가서 들어가서 누워. 그런 거는 꽉. 안돼 꽉 묻어주자. 어 빨리 와 빨리 와. 놓아줘 놓아줘. 나하고 왔어? 네. 운동 잡아라. 너네 뭐 어떻게 왔어? 운동하고. 엄마가 데려왔어. 아 여기? 네. 너네 수영복 있지? 네. 챙겨줬지? 네. 수영복 갈아입고 와. 갔다 오자. 아 누워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아 누워 있어. 아빠 여기 있어. 누워 있어. 아 누워 있어. 아 아빠 여기 있지. 누워 있어. 아빠. 기다려. 하나지, 과기.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넌 안 보이지? 너 일어나가지고 대박이 한 번씩 얼굴 보여줘. 아, 이거 만들어, 공지 만들어, 이제. 다 있어. 걱정하지 마. 설아, 일어나. 대박아, 여기 있어. 그래. 쉬어도. 대박아,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누워. 아빠 여기 있어. 있어. 아빠 여기 있어. 대박이가 자꾸 확인하는 멋있어. 이유는 바로 이분 때문이죠.
장난기 많은 아빠 덕에 바람잘날 없었던 대박이. 자, 다이스 아빠기. 마지막 이거 인어 공주 만들어줘. 얘들아, 얘들아. 대박이 두고 저 바닷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역시 누나들밖에 없네요. 혼자 놔두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어? 돌려줄까? 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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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아빠와 함께한 산호섬의 추억을 뒤로하고 배에 올랐던 오남매네. 박이야, 오늘 재밌었어요? 바닷가? 어? 네. 오, 바람이 오고. 어, 저거 타. 바람이 오고 이렇게 줄을 타고 이렇게 잡고 있어. 바람이 오고 이렇게 줄을 타고 이렇게 잡고 있어. 우와. 이거. 오, 바다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그림 같은 패러세일링. 아빠 저거 한번 타볼까, 용감하게? 네. 우리 아빠 용감하게 낙하산 이거 한번 타볼까? 얘들아, 아 같이 탈까? 어? 아가야 물어보자. 아가야들 탈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용감해야 되는데 씩씩하고. 누가 씩씩해요? 나야. 용감한 사람. 용감한 사람. 박이도. 우와, 누가 용감해요? 우와, 아빠 여기 한번 물어보고 올게. 아가야들 탈 수 있어요? 아, 어때, 어때? 와, 아가야가 못 탔는데, 어떡하지? 아, 그만 아빠 하는 거 먼저 보고. 아빠 탈래? 설아, 진짜 타고 싶은 거야. 타겠는데, 진짜 타고 싶어 하냐, 아빠랑 같이. 근데 되게 무서울 수도 있어. 타고 싶어? 저건 무섭다는데 설아 할 수 있어 진짜? 진짜? 한번 물어볼게. 헤이. 오케이? 설아 진짜 너 할 수 있어? 설아 너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야. 어, 너 진짜 할 거야? 안 해도 괜찮아. 할 거야? 예령 보지 못말이야 아빠. 아빠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떼를 쓰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타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자, 그럼 설아 1번, 용감하게. 빠기요. 어, 빠기도 할 거야? 어, 할 수 있어요? 떨어져. 야, 설아 너 떨어져. 아니야. 빠기 너 할 수 있어? 아니야. 어, 저 얘네들 그냥 하루 사이에 정말 용감해졌네.
저기 모자에 동전 넣어봐. 동전 넣어봐. 나도 치랑 할 거야. 진짜? 너 너무 용감해진 거 아니야? 아, 설아야. 아빠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고 용감해 보여. 제일 추억이잖아. 내가 울잖아, 나도 울어. 안녕하세요. 사바디카. 사바디카. 할 수 있다. 수고. 설아야, 할 수 있지? 눈 크게 떠야 돼. 눈 크게 떠야 돼. 눈 크게 떠야 돼. 우리 밑에서 다 응원해줄게. 자, 화이팅.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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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데려다 줄게. 파이팅, 뒤에 앉으십시오. 과연 설아는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구지용입니다. 아, 네, 잠깐 좀 해주세요. 네. 아빠 좋아? 안 좋아요. 아빠 싫어해요. 아빠 싫어해요. 아빠 좋아? 안 좋아. 아빠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이게 승재랑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사실 커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보고자 또 조언도 듣고자 방문하게 됐습니다. 달팽이, 개미, 곰이 왜 몰래? 이게 냉장고예요. 예, 현재로서는 그 수준으로 드러나서 예, 상위 0.1%, 예, 상위 0.1%. 잠시 후 공개됩니다. 승재랑 편하게 한번 놀아봐 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 네. 활용하셔서요. 네. 아빠와 승재의 평소 모습을 보기 위해 다시. 관찰을 시작했는데요. 닫아놓고 자동차를 올리고 자동차를 올렸지. 그다음에 이 여기 동그란 거를 드는 거야. 이야. 근데 엄청 많대요. 엄청 많다야. 그렇지. 멍멍이. 멍멍이. 무서운 멍멍이다. 그렇지. 무서운 멍멍이지. 우리 멍멍이 맛있게 주자. 맛있는 거 주자고? 어. 맛있는 게 없는데. 뭐 줄까 그럼? 강아지 맛있는 거 찾아보세요. 여기서. 강아지 뭘 줄까? 벌레. 이거 뭐야? 벌레. 이거 무슨 벌레야, 그게? 개미. 아니야. 아빠가 엄청 싫어하는 벌레야. 바퀴벌레. 바퀴벌레. 아니야. 아빠가 엄청 싫어하는 것보단. 아, 우리 손재는 이게 개미처럼 보이는구나. 아빠가 볼 땐 이거 개미 아닌 것 같은데. 예스, 노. 아니야. 맞아. 이런 것들보다는 표현력을 좀 왕성하게 해줄 수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도 돼지네. 뭐, 돼지야? 승재 어제 뭐 먹었어? 돼지고기. 어제 얘 먹었지? 어제 얘 먹었지? 집이 아파트 이렇게 높아. 봐봐. 오. 이야, 문이 열렸다. 이거 해봐. 이거 발로 뻥 차봐, 승재야. 여기를 발로 빵 쳐봐, 이렇게. 빵! 빵! 쳐봐. 빵! 우와. 에너지 많은 승재를 쫓아다니며 열심히 놀아주더니 결국 배터리 방전. 고이사님, 괜찮으세요? 누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쉽진 않았어요.
주차장 놀이라든지 어려워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단계별로 올리고,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들은 매우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좀 대화법에 있어서 돼지야 라고 승재가 했을 때 어제 얘 먹었지? 어제 얘 먹었지? 아직 우리 승재는 27개월이어서 개념 연관이 아직은 덜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성향이어서 모래상자에 선택되어진 피규어들이 코끼리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좀 왕 역할을 하는 꿈 힘이 센 이런 걸 기질로 보면 CEO 기질 골목대장처럼 주도적으로 씩씩하고 성도 이제 문을 열고 닫을 때도 아빠가 열어주고 닫아주는 것보다는 같이 한번 열어볼까? 라든지 승재야 아빠가 한번 문을 열어줄까? 뻔한 거지만 연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아빠가 해주신 체크인데 이 지지표현이 많이 낮은 편이고 리액션 해주고 크게 반응해주고 감정선 따라주는 것들이 액터 수준이 좀 되어지시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공룡을 놀이해도 아빠가 역할이 돼서 공룡 울음소리도 막 희한한 유상한 울음소리 막 보내주시는 것들 마지막으로 보는 게 비일관성이라는 게 아빠 개인적인 스트레스 정도예요. 또래 아빠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으로 드러나죠. 현재 뭐 비즈니스상 신경 쓸 게 많으시거나 너무 지친다라는 너무 지친다 네. 현재 좀 많이 번아웃 증후군이 좀 보여져서 나름의 노력을 한다고는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승재에게는 늘 2% 좀 부족한 예 그래서 그 바람 빠진 풍선처럼 노력을 했는데도 어쨌든 영혼 빠진 승재는 또래보다 두세 배 에너지가 많다는 건 쌍둥이 키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들 딸 쌍둥이로 보시면 돼요.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딸처럼 대해주셔야 되는 것 승재 하나 키우는 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육아는 정말 체력입니다. 좀 고퀄리티 양육대 드리려고 하는 같이 몸으로 놀아주는 거를 오래 못해주죠 제가. 승재가 원하는 만큼 마음은 편치 않죠. 보니까 우리 제가 뭐 지금 15년간 1만 5천 명의 아이들을 만나왔는데 승재가 언어에 있어서 그냥 조금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27개월인 줄 의심할 만큼 매우 빠르거든요. 이따가 이건 이따가 하는 거예요. 그대로 둘게. 기다려 그래. 5분만 할게. 아니야 아니야. 5분 이따가 하자 차라리. 그렇게 5분만 할게라고 제시하는 수준의 딜을 하는 건데 지금 아이가. 네. 나는 말 나는 우와 난 파충녀 파충녀 나는 파충녀지. 현재는 지금 예, 27개월이라는 게 조금 느껴지기 어렵네요. 이런 표현하는 거라든지. 재미다. 재미네. 재미야. 얘는 했던 거지. 그러면 잠자리. 잠자리야. 나비. 잠자리하고 나비는 파충류 편이야, 얘네 편이야? 애녀 편이야. 얘네 편이야? 그럼 경찰차까지 얘네 편이야? 나는 저는 갖고 오면 안 돼. 저는 갖고 오면 안 돼. 파충류 뱀밖에 없어? 아구도 일러. 봐봐. 아구는... 아구는 없어요. 어, 우, 쏙 생겼다 그거. 아, 이거는 파충류 아니다. 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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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네. 지금 거의 영재 수준인데요, 표현인 건 봤을 때는. 이해해야 표현할 수 있는 엄마 것들인데. 엄마기. 검사 한번 할까요? 언어성 하고. 맞을 때. 아이고는 파충류 아니다. 선생님하고 재밌는 거 할게. 응. 우와. 자, 승재야, 우리 요거 한번 찾아볼게, 승재야.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아빠 손. 아빠 손, 이거는? 아빠 발. 아빠 발, 이거는? 아빠 눈. 아빠 눈, 이거는? 아빠 귀. 아빠 귀구나. 그러면 또 이건 누굴 거지? 이건 뭘까, 승재? 곤충들. 곤충들. 곤충들, 이거는 뭐야? 똥파리, 꿀벌, 나비, 잠자리. 우와, 그럼 또 뭐가 있나 보자. 그건 뭐야, 진짜.
거야? 이거는 누구? 뭐야 이거는? 양말. 양말. 접시. 이건 뭐야 교수야? 그림책 볼 때. 어? 그림책 볼 때. 그림책 볼 때? 이건 뭐야? 냉장고. 냉장고. 이건 뭐야? 미끄럼틀 타는 거. 미끄럼틀 타는 거? 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물이 나고 있나? 저거 싸우고 있어요. 선풍기 어디 있지요? 선풍기 어디 있지요? 얼마 전 아빠한테 배운 단어 선풍기. 과연 숙제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선풍기 어디 있지요? 선풍기 알아요, 숙제? 선풍기 알아요, 숙제? 어, 여기 선풍기구나. 고마워. 그래요. 결과내서 본 걸 보면은 지금 이제 표현 어휘력이라는 것들은 이제 말로 하고 문장을 구사하고 어휘력하는 거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지금 53개월 수준으로 매우 뛰어나게 조금 드러났고요. 상위 0.1% 예, 또래 개월에 비해서는 그리고 수용 어휘 역시 이해하고 알아듣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는 응용 역시 굉장히 똑똑한 아이 역시 또래 상위 0.1% 현재 수준으로는 매우 탁월하게 언어 지능이 좀 높은 걸로 보여져요. 지능 쪽은 엄마 쪽 영향을 좀 많이 받기는 해요. 기질이나 성격과 다르게 굉장히 무덤덤하시네요 아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매우 빠르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지 이제 그게 좀 장단점은 네. 있겠죠. 좀 또래 계열수의 아이들은 이 정도 표현도 안 되고 신재보다 높은 형, 뭐 누나, 이모, 삼촌 이런 대상들에게 조금 더 흥미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또래와의 관계에서는 좀 흥미를 잃을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는 부모님 역할이신데 지금도 공을 들이고 계시겠지만 엄마 아빠가 스텝 맞추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를 통해서 같이 부모도 성장하는 거죠. 우리 승재가 27개월인 부모님도 27개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또래 수준에 맞춰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사실. 부모와의 대화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또래 아이들과도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다. 승재 수준에서 좀 대화를 많이 해줘야죠. 잘 잤나요? 잘 잤어요. 윌리엄. 부자야. 어떤 표정도 다 사랑스럽네요. 괜찮지? 윌리엄. 장난감을 잡겠다는 의지로 우뚝 선 윌리엄. 하지만 꽤나 먼 거리네요. 윌리엄은 잡을 수 있을까요? 잠깐. 하이파이브. 윌리엄, 하이파이브. 예! 예! 잘했으니까 아빠가 상 가지고 올게.
야속한 쌤아빠. 장난감을 멀리 놓고 갔네요. 윌리엄, 너 설마... 어떡해, 저 한참 탈출할 나이죠. 너 왜 여기로 나왔어? 응? 왜 여기로 나왔어? 윌리엄 이름 뭐야? 왕의 이름이지. 축하해. 이거 만들어줄게. 이거 201 기념이야. 저렇게 사진 찍는 거 요새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이에요. 윌리엄 아빠 채미가 하나 해줄게. 윌리엄! 아빠 들려? 아빠 보여? 여기 있어! 아빠 어디 있어? 윌리엄! 윌리엄 아빠 어디 있어? 아빠한테 와. 어? 거기 있었네. 나 못 봤어. 우리 윌리엄 한호 사람이잖아. 그럼 한국 왕처럼. 아! 헤이, 윌리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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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윌리엄 킹카드 완성. 윌리엄. 너 왜 이렇게 생겼어? 아니, 아빠 진짜 귀엽게 생겼는데 넌 왜 이래? 오,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사진처럼 진짜로 잠사로 가볼까요? 아이돌로 북적이는 수영장에 온 스마일 부자. 안녕하세요. 아유. 지금 수영 배우러 왔어요. 호주는 수영은 취미생활보다 생존이라고 생각해요. 수영 못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든 윌리엄은 수영 배워야 돼요. 물에서 적응 마친 윌리엄, 이제 수영을 배워볼까요? 수영하는 게 좀 보여주고 싶은데 조금. 윌리엄에게 보여주고픈 아빠의 수영 실력은? 다음은 아빠와 함께하는 생존 수영. 자, 하나, 둘, 셋, 넷, 세요.
괜찮아. 헤이. 아빠랑 했어. 오, 아빠랑 했다고. 기분 좋아졌지? 이번엔 샘 아빠가 기다리던 잠수 수업. 어머, 눈 뜨고 호흡까지 완벽한데요? 아니, 지금 어머니 지금 몇 살이에요? 되게 20개월이야. 20개월인데 이렇게 잠수가 다 해요? 너무 잘합니다. 수영한 지 얼마 됐어요? 지금 한 달 조금 안 됐어요. 수영 한 달? 들었어? 한 달이라고. 우리 지금 7개월이잖아요. 응? 빨리 하자, 우리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예! 하이파이브. 너 첫 키스했어? 기분 좋아졌지? 기분 엄청 좋아졌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로 해도 설명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쵸? 그래서 몸에 적응할 수 있게 시간을 준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약게 한 번에 두고 마지막 잠수하기 전에 높게 들어서 물에 또 갈아 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윌리엄이 눈 뜨고 있는 순간을 보는 거예요. 아, 그럼 윌리엄한테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다 네. 알아서 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잠수는 알아서 하는 거죠. 눈이다. 오늘 스키 배울 건데 어때?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지? 겨울 스포츠의 꽃, 스키를 타러 온 소다니. 하얀 눈 사이로 또래 친구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초보자 코스로 올라가 볼까요? 재밌겠다. 야, 저기 서 있으면 돼. 어? 왜 눈이 다 떠? 이게 열리면 에스컬레이터랑 똑같아. 다 알아, 여기 숨으면 돼. 괜찮아, 그렇지, 잘했다. 와, 다리 짱. 만세! 앉아봐, 안녕하세요. 오, 좋다. 야. 오! 자, 뭐야? 야호! 이제 엉아들 타는 거 봐, 왼쪽. 용감하게 타지? 응, 나 커지는. 그럼. 아기야. 아직 되게 조그매. 좀 더 크면 저렇게 할 거지? 응. 잘 씻어. 잘 씻어. 너 잘 챙겨야 되잖아. 애기 아니에요. 애기 아니야? 미안. 그래도 뭐야? 아니에요. 아, 그래?
아기야, 아직 되게 조그매. 아빠도 컸잖아. 그러니까. 언니도 컸죠. 나도 안 컸죠. 다리 많이 컸어. 야, 저기 다리 많은 애 저기 타는 거 봐, 저 봐, 쟤. 에, 우리 다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으라차차, 으라차차. 으라차차. 경사면이 완만한 초급자연 코스. 아이고. 다리는 아빠랑 함께 타는데요. 네. 아빠랑 또 올 거예요? 네. 자, 이제 내려갑니다. 2단 올라가신다. 후후. 하나, 재밌다. 야호. 네, 되게 재밌다. 누나. 시작. 잘했어. 다 온 거야 이제. 자, 누나 내려온다. 아, 소리 잘한다. 오. 야, 잘했어. 박수. 아빠가 이거 반납하고 그걸 배고프니까 피자랑 그런 거 좀 먹자. 다은이랑 가서 피자 사올게. 둘이? 응. 여기서 만날까? 응. 다 여기서 만날까? 알았어, 알았어. 무슨 피자 먹고 싶어? 아빠 피자. 아빠 피자. 그게 뭐야? 아빠 피자 있냐고 물어보자. 아빠 피자가 뭐야, 근데? 안 보인다. 아, 아빠 피자 어떤 걸로 해볼까? 그걸로? 요걸로 동그랗게? 알았어요. 무릎이 안 좋아. 왼쪽 무릎이. 어? 파츠 사가 있다고? 그래. 이모, 근데 파츠 어디서 팔아요? 파츠? 네. 여기 바로 옆에 슈퍼마켓 있는 거 봤어? 네. 어, 거기서 팔아. 가자. 파스가 어딨지? 천천히 누나 타! 조건가? 누구인가? 모두가 코는 차가운 거고 파츠는 뜨거운 거거든. 뜨거운 거 살까? 차가운 거 살까? 뜨거운 거 살까? 차가운 거 살까? 차가운 거. 아빠 어디 아파? 다리? 알았어. 야, 아빠 다리 주자. 얼마예요? 아, 이것만 하면 되는데, 어? 할 수 있어. 으야. 어구. 됐습니다. 범수아빠 정말 슈퍼맨이네요. 저게 누구지? 저기 빨간색 잠바 보여. 왔어? 이야. 아빠가 진짜. 들게. 아빠 다리 아프다고 다으리가 파스. 파스 샀어요. 아빠 다리 아프다고. 이야, 고맙습니다. 야,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지. 건배. 위하영. 위하영. 잘 위하영. 위하영. 그렇지. 네. 아빠 가자요? 어, 그냥 뜨거운 거 먹는 것처럼. 아, 좋아. 아, 좋아. 아. 왜?
맵고 엄청 뜨거운 거, 맵고. 맵고 뜨거운 거? 아. 뜨겁다. 아. 근데 먹었을 때 매웠어. 오! 오! 아. 아빠 이거 먹어봐. 너 진짜 먹어봐? 그냥 이거 까져 먹어. 너 아빠가 먹으면 니네가 뭐 해줄 거야? 아빠 매운맛 물 줄 거야. 물 줄 거야? 안녕! 안녕! 불타오르네. 아, 어떡해. 아빠는 정말 극한 직업이네요. 우와. 아빠 왜 먹었어? 아빠 아무것도 안 해. 아빠 챙기는 혼자 소울이네요. 달아, 아빠 어디 아파? 뭐, 그치? 아빠 괜찮겠어? 뭐를? 쿨이랑 핫 중에서 쿨 사왔거든. 그래, 거기도 앉, 누가 엎드려서 그럼. 자, 들고. 그렇지, 여기다 딱 뒤집어. 엎어. 그렇지, 눌러. 테두리 다 해야지. 아빠 어제 또 더운 데 없어? 가로? 그렇지. 엄청. 야. 왜? 너 어떻게 잡아갖고? 튼튼하게 묻혔어? 헐! 옆에서? 파스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다 주고 그리고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너무 고마워요. 아빠 좀.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2017 소다배 포켓볼 대회. 냉철한 승부사 이범수. 포커페이스 이다은. 승리욕의 여신 이승우. 여기서 1등 하나 뭐하기? 딱밤. 아, 오케이. 골드 오케이? 아. 자, 그 다음은 다은입니다. 어느 공으로 넣을 거예요? 이거. 파란 거? 저기 구멍 넣는 거야. 자, 꽉 잡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그럼 나다. 자, 참자. 너 어떤 걸 넣을 거야? 응? 얘를 여기서 넣자, 얘를. 응. 어? 나 혼자서 할 거야. 나, 아, 잡아주지 마. 나이스! 나이스! 자, 눈 부릅 뜨고. 잘했어. 아, 잘했어. 오. 잘했어. 너 평소에 연습한 거 아니야? 네. 유치원 가서 이거 포켓볼 연습해? 아니야, 나 절대 아니야. 아니야? 어, 나 한번 알았어. 나 나 몇 개야? 나 몇 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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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 잘했는데, 서 그지? 응. 잘했어. 야, 너. 뒤. 하나, 둘, 셋. 나이스. 야, 잘했어. 다리 하나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그렇지. 호호. 박수. 다리 박수. 하이파이브.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잘했어.
유치원에서 이거 연습하고 왔어? 야. 자, 그럼 다리 어떤 거 할래? 또 왔어. 절로? 그럼 이쪽에서 쳐야겠지? 이쪽에서. 자, 걸어가세요. 나는 무슨 모노드라마 하는 것 같다, 지금? 나는 무슨 모노드라마 하는 것 같아, 혼자 잠겨두는 것 같아, 뭐. 내가 처음 뒀다가. 야. 자. 힘차게. 하나, 둘, 셋. 그래도 잘했어. 아, 그렇지. 이거는 별. 아. 잘했어. 아홉 개. 아, 뭐 여기서. 야, 아, 하, 이걸 어디서 배웠냐? 아빠. 아빠한테 배웠어? 어. 어우. 어우, 됐다. 하나. 둘. 몇 대 때릴 거예요? 셋. 넷. 다섯 대. 하나 더. 마지막. 됐다. 한편 패러세일링에 도전하는 설아. 나도 기능하고 싶어. 접근. 파이팅! 뒤에 아저씨 있어! 과연 설아는 가족이 파이팅! 지켜보는 가운데 용감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파이팅! 수업 설아! 대박이 우유를 몰래 먹던 설아는 안 돼! 때려서 같이 놀 거야! 동생들의 든든한 지킴이자 용감한 어린이로 성장했죠. 와, 용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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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아무도 유리가 안 되냐고. 아니야, 너는 하면 안 돼. 아니야, 너는 하면 안 돼. 빠기, 빠기 어디 있어? 빠기 튼튼해? 빠기. 빠기 튼튼해. 태양이 잠드는 곳. 야, 저기 누나, 저기. 설아 누나, 저기 있어, 설아 누나. 아, 여기. 설아 누나 불러.
우와, 무서웠어? 자. 우와. 어? 진짜? 재밌어? 우와. 안 울었어? 야, 우리 설아님 방송 틀어주세요. 용감해, 용감해. 설아야, 어땠어? 재밌었어? 좀 용감해지는 느낌 났어? 진짜 너무 잘하더라. 와, 씩씩해. 씩씩해요. 박이야, 누나 씩씩해요. 아, 진짜. 아, 박이도 좋겠네. 너 약간 불안한 것 같은데 지금? 아니야? 눈 크게 뜨고 화이팅 해봐 그러면. 화이팅! 눈 크게 떠야지! 눈이 작잖아! 눈 더 크게! 화이팅! 수아야, 너 자다가 일어나서 지금 아직 덜, 잠 덜 깬 건 아니지? 자, 우리 이제 수아는 이제 겁수아에서 용감한 수아로 바뀌는 거예요. 알았죠? 일로 와. 꺼져. 하나, 둘, 셋. 따라와. 어, 어. 용감한 수아로 바뀌는 거예요. 알았죠? 나도. 우리가 알던 겁수아 맞나요? 오늘만큼은 용감 수아. 자, 우리 수아도 화이팅 해주자. 수아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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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이팅! 바이바이. 우와. 우와. 와, 완전 수학까지? 저 울 거 100%. 헬로. 헬로. 바이바이. 제가 이렇게 용감하게 사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이렇게 용감하고 아이들도 용감하고 씩씩하게 좀 자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도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도전도 하기 전에 설아 수아가 탈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하지도 못했는데 놀랍기도 하고 또 감동적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제가 용기를 얻고 힘을 받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안 울었어. 어? 진짜? 재밌었어? 용감하다. 씩씩하네. 우와, 울었어.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 수아예요. 너는 이제 용감한 수아로 바뀌었어. 어땠어? 뭐 봤어? 물고기하고 어. 상... 코끼리하고 코끼리도 봤어? 코끼리도 봤어? 와. 나도 코끼리랑 꽃게랑 봤어. 어 진짜? 아빠도 한번 해볼까? 알았어, 아빠한테 그럼 화이팅 해주세요.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야! 우와! 야! 갔다 올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빠 갔다 올게! 내려온 거야. 우와, 우리 잘했다. 와, 아이들이 사고 싶지 않았을 텐데. 잘했네, 우리 똥강아지들. 대박아, 너는 1년만 더 있다 타자. 아이들 올해도 건강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튼튼하게 자라야 된다. 알았지? 안녕! 와, 수아 수아가 이런 걸 견뎌냈다. 수아 수아 대박아! 언니 응원하러 와줘서 고마워! 우리 꼭 우승할 거야! 야, 빡이 너까지 하는 건 아니지? 하고 싶어? 아직 있다. 아빠가 하늘로 이렇게 올려보내주면 되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려보내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탄 거야, 알았지? 넌 다섯 붙었어. 빠기는 1년 뒤에 타자. 알았지? 맞아. 하나, 둘. 그냥 만나러 가보자. 아, 만나러 가보자. 경룡이다. 우와, 엄청 크다, 그치? 티라노. 티라노사우루스지? 두 마리 다 아카로워. 티라노는 어떻게 해? 이렇게 하지? 이러면서 어떻게 해? 이렇게 잡아먹지? 이렇게 잡아먹지? 아니, 고기만 먹어. 그러니까. 잡아먹는 게 아니야. 그럼 고기를 먹어? 응. 이번이 낙하잖아. 우와. 쟤는 누구야? 쟤는 누구야? 넌 누구야? 반지. 반지야? 너 신나잖아? 오늘 처음 만난 친구인데 낯설지 않은 이 느낌.
영혼의 단짝을 만난 듯 신난 승재.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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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걸 보줄게. 나 이걸 보줄게. 승재를 보는 아빠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저기 좀 화장실 좀 다녀오게요. 저기 좀 화장실 좀 다녀오게요. 예, 아이 좀 잘 봐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모님 이빨이 너무 아픈데. 아니 이빨 아무 이빨이 아까롭잖아. 어때? 어 머리 길이 부러져 나오고 부러져 나오고. 승재가 친구에 빠진 사이 급한 일을 보러 가는 아빠. 근데 여긴 주차장인데요? 공룡탈. 저는 리액션이 원래 안 커요. 내가 그런 게 싫다 보니까는 애한테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스스로 되게 고민이에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승재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돼서 승재랑 놀아주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공룡 울음소리도 막 희한한 이상한 울음소리 막. 승재가 공룡을 좋아하니까 움직이는 공룡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좀 멋있는 공룡을 샀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등재야, 등재야. 디라노사우루스다. 디라노사우루스다. 이게 뭐야? 아빠 공룡이다. 아빠 공룡이다. 아빠 공룡이다.
우리 아빠 제대로 성공했네요. 이게 뭐야? 티나노! 아빠 티나노다! 야, 아빠 티나노 이렇게 때리면 어떡해? 어, 이제 아빠 공룡 죽어간다. 아빠 공룡 죽어간다, 이제. 어. 아빠 공룡 죽어간다. 어, 이거 동네 죽겠는데. 조승재,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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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어, 동룡이 너무 높은 무화과 올라오는데. 또 무슨 공룡 만났어요? 아빠 공룡 나타났지요. 아빠랑 또 놀러 가고 싶어요? 이거 저리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그렇게 뛰어오는 공룡은 못 봤을 거예요 아마. 조금 더 다가가서 눈높이를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몸으로 많이 놀아주고 리액션이 좀 커야 된다. 그날 밤 아빠 머리 뽑아. 아. 야. 아빠 머리 해봐봐. 야. 줄다리기도 해요. 줄다리기? 응. 줄다리기 줄 어디 있어?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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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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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도망가. 도망가. 야. 나. 나. 어? 잡았다. 도망가. 또 도망가? 또 도망, 그냥 계속 도망가? 헤이! 여보. 야하! 야하! 너는 왜 또? 니네들은 밥 먹을 때 막내 안 가잖아. 맛있어? 맛있어? 진짜 잘 먹는다 너. 야, 야. 아, 아니 안녕하세요. 아, 예. 저 동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애견 훈련 전문가가 오셨는데요. 동호가 아수리하고 수호 같이 키우면서 일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우리도 윌리엄도 있고 만도하고 가지 되는데 모두 다한테 좋은 아빠 되고 싶어서 얘 한번 모셨죠. 야, 너는 왜 출동해? 윌리엄 곁에서 묘한 긴장감을 유발했던 만도와 가지.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많이 얘기했거든요. 애 날 때부터 강아지랑 절대 키우지 말라고. 아니에요. 반려견들하고 아이들하고 키우게 되면 정신적인, 심리적인 안정감과 책임감 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장점이 더 많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강아지나 고양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전 솔직히 같이 키운 것 대해서 걱정은 없는데 네, 얘네들이 근본적으로 많이 착하긴 하네요. 예, 만두하고 가지하고 지금 교육도 잘 돼 있는데 가지가 그나마 조금 걱정되는 게 몇 번이나 윌리엄 약간 물려고 했던 행동은 했어요. 아, 물려고요? 네. 이렇게 막 귀가 건들면 이 약간 이런 행동 있잖아요. 아빠가 얘들한테 이제 평상시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꼬리 같은 거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한 번씩.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려줘야 돼요. 지금 제가도 이렇게 좀 보니까요. 윌리엄하고 만두하고 가지하고 일부러 서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정을 못 붙이게. 제가 그렇게 했다고요? 지금 그 행동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잠깐만, 전 지금 10분 전 전문가가 오셨을 때로 돌아가 볼까요? 마무리 조금 할게요. 윌리엄 에이 안 돼 윌리엄 안 돼. 하지 마. 앉아. 윌리엄. 지금 보면 특징적으로 윌리엄한테 간식을 줄 때 만두하고 가지에 어떤 간식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갖고 오셔야죠. 아빠 손에서 나가는 건 뭐예요? 아빠 손에서 나가는 건 항상 맛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꾸 윌리엄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간식을 어떻게 뺏어 먹지? 아빠만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빠만 눈에 안 보이면 입 있는데 막 핥고 막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 가서 이렇게 입에다가 핥는 게 뭐 사랑을 표현 아니고 맛있는 거 입으로 들어갔는데 어디 있어 하면서 막 찾는 거예요. 아 참 저 그 아유 마실 것 안 줬네요. 저 아유 잠깐 예 네 고맙습니다. 마실 것 좀 드릴게요. 아빠가 자리를 비우자 윌리엄이 있던 자리로 향한 가지. 아, 네, 고맙습니다. 가지가 지금 윌리엄 자리를 계속 살피네요. 윌리엄은 이 자리에서 아빠한테 뭔가가 사랑을 받으면서 뭔가 먹을 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있나 싶으니까 그 자리 가서 막 확인하는 거예요. 윌리엄. 야! 야! 가지! 윌리엄! 추워요? 너 빵 기겠지? 뭘 보다도 셋이 친구 돼야 되는데 셋이 그 친하게 지내는 게 그거 제일 우선인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절 교육을 항상 교육이라는 걸 시켜주면 돼요. 윌리엄이 간식 줄 수 있나요, 혹시? 나 한 번 이렇게 손에 쥐어가지고 가지, 여기 가지 가지 그렇죠. 앉으라고 그래요. 앉아. 그렇죠. 앉아. 만두 앉아. 얘가 윌리엄을 딱 쳐다보면 그때 좀 돼요.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요, 윌리엄이 손에 쥔 거에 대해서 팍 물려고 하지 않고 살짝만 먹으려고 해요. 윌리엄 있을 때 칭찬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윌리엄이 나중에 커서 걸어다니잖아요. 그럼 만두 가지가 항상 그 주변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윌리엄하고 만두 가지하고 같이 잠을 자면은 가장 좋은 친구가 돼요.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 오, 이제 가지랑 만두랑 친구 될 수 있어. 애들한테 굉장히 미안했어요. 만두하고 가지한테. 생각 못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날 밤 함께 잠든 가지와 윌리엄. 셋이 더욱 친해지길 바래. 체육관으로 향한 칠둥이. 출발! 어디로? 재밌는 데로! 재밌게 놀 사람 소리 질러! 자, 노래 시작!
함순 봐봐. 함순이 눈을 감고 너희들 잡을 거야. 아, 잡기 놀이? 어, 잡기 놀인데. 준비! 시작! 육아 베테랑답게 칠뚱이와 놀아주는 것도 문제 없는 희재였다. 맛있겠다. 맛있어. 안 먹어. 장난이야. 장난이야. 아니 장난이야. 안 먹어. 아, 넌 어떻게 먹어 내가. 다음 게임은 공으로 아빠 맞추기. 던져서. 이제 더 신나게 놀아볼까요? 온몸으로 놀아주는 희재 아빠. 잘한다. 봐봐. 이번엔 가족 대항전. 서원이랑 도원이. 예! 준비. 나 이쪽이. 서원이 이쪽. 준비. 도원, 너가 이겨? 아, 내가 이겨. 저기 하얀색까지 가면 이기는 거야. 준비. 시작! 1라운드, 이선 승리? 잘했어요, 재원이 정원. 예! 저야! 저야, 저야! 들어와. 서준이, 빨리 서준이 들어와. 이거 웃긴데? 시작! 이겨라! 이겨라! 자, 마지막이야. 승리욕에 불타는 세 번째 대결. 시작! 정말 박빙인데요? 무승부! 중요한 건 빨리 들어와서 이기는 게 아니야. 제일 즐거운 팀이 이기는 거야. 네 우리가 이기자. 자, 양반다리. 네 우리가 이기자. 자, 양반다리. 아니야. 웃어야 아빠가 돼. 다시 한번 얘기했어. 웃어야지, 웃어야지. 어떡해. 이렇게. 아, 소리 안 내면 좋아. 어, 형들은 통과. 자, 웃어. 웃어. 웃어야지. 누가 먼저 가는 저기 남은 몰라서 그래. 몰라서. 자, 이제 뛰어, 뛰어! 박수! 둘 다 잘했어. 예! 조준강도 대장입니다. 엄마 온다. 엄마 왔다. 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놀아주는 것도 힘든데.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고. 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오둥이네.
공주? 이게 뭐야? 동원, 상원, 주산, 정원, 대원. 너는 이렇게 와서 미안. 엄마, 아빠, 나를 쌤 잘 보여. 삼촌 집으로 놀러와. 체육관으로 가기 전 아이들 몰래 마음이 담긴 선물과 편지를 놓고 간 피자센터. 기대 삼촌이 주고 가셨네. 아, 경아 안녕. 아, 사랑해가지고. 무두기는 사실 더 마음이 가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더 즐거워해서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71화. 널 키우다 보니 내가 컸구나가 방송됩니다.